놀이공원의 꽃 롤러코스터를 직접 만들면서 퍼즐도 풀고 재밌게 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롤러코스터 챌린지는 바로 이 롤러코스터 트랙을 설계하며 즐기는 퍼즐 게임입니다. 문제 카드를 선택하고 문제 카드에 나온 부품들을 게임판에 배치하세요. 그 다음에는 문제 카드 아래에 제시된 부품들을 가져와서 나머지 코스도 완성하세요. 다 완성한 다음에 롤러코스터를 실제로 작동시켜서 잘 작동된다면 퍼즐을 잘 푼 겁니다. 각 트랙 부품에는 길이를 표시하는 점이 있습니다. 점 개수 1개가 게임판의 사각형 1개와 같은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랙 부품의 색깔은 부품의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녹색은 기둥 1개의 높이만큼 내려가는 트랙이고요. 파란색은 기둥 2개 높이만큼, 그리고 오렌지색은 기둥 3개 높이만큼 내려가는 트랙입니다. 그리고 이 회전 트랙은 가속한 높이만큼 내려갑니다. 부품의 성질을 잘 알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적당한 난이도의 문제 카드를 준비합니다. 문제 카드를 보고 정해진 위치에 부품을 놓으세요. 그리고 카드 아래의 정보를 참고해서 제시된 부품들을 가져옵니다. 이제 이 부품들로 롤러코스터 트랙을 멋지게 완성해보세요. 자, 다 완성했으면 롤러코스터를 출발점에서 살짝 밀어봅시다. 제대로 작동한다면 퍼즐을 잘 푼 것입니다. 도전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한 뒤에도 자신만의 기상천외한 롤러코스터 트랙을 만들어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롤러코스터 챌린지였습니다.